김동욱도 이제 그만 질 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짜 지는 것도 이제 이력이 낙세 정도의 상황인데 이수영 선수가 이 고참이 딱 기분 좋게 이 정도 출발했으니 한결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이 청풍명원에서 이겼던 지영수 뭐 해볼 만한 생각이 가득하게 한동욱 선수도요. 진영수 마저 혹시나 설마 만약에 무너지면 야 이거 오늘 자 이건 나오겠는데요. 네, 게다가 이 상대전도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감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진영수 선수 팀의 에이스라는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에이스 나오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한동욱 지금까지 만나서 진영과 싸우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그 연승 그 아까운 연승 기록 절대 깨져서는 안 됩니다. 박정석이 100승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단체기는 응성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공군에 있어요. 한동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갈색이에요. 그리고 이에 맞선 진영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에는 한동욱 선수에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전적은 모두 좋아요. 현재 네. 컨디션도 좋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청풍명원에서 한번 이겼던 한동욱 선수의 공군 소속으로서의 경기 그리고 이제 이때 전에 예전에 네, 팀리그 때 한번 이겼어. 어허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아 이거 무서운데요. 네.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아, 어딘가요? 민망합니다. 네. 따라가라네요. 아 앞서서 진영수 네. 선수의 그림을. 네. 와 이게 완성판인가? 저 지지가 네. 그 지지가 아니죠. 따라 불러야 되면 안 되겠죠. 네. 듣고 싶은데요. 네. 근데 나란히 보니까 그림이 심을 뭐보다 낫다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진영수랑 바로 그 포커스 네. 연결이 되니까 딱 연결이 돼요. 진영수가 진짜 잘생겼어요. 네, 원판도 잘생겼고 그림도 잘 그렸고요. 아 오늘 와 이거 좋네요. 통장 보유수 다섯 개. 네. 잔고가 중요합니다. 네. 잔고 증명이 중요해요. 저도 통장은 9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야. 오늘 프로리그가 네. 박정석 또 세월이 네. 이제 지났기 때문에 통장 5개가 흐뭇할 때가 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 통장 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됐죠. 네. 네. 등장만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박정석 하면 진짜 사위 삼을 만한 네, 아 그럼요. 선수죠. 아 이분인가요? 통장이 무려 5개나 있으신 네. 분. 네. 딱 걸렸습니다. 대단하신 체력에. 네. 자 그러는 동안에 한동욱 선수와 진영 선수를 이제 전쟁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시작이 특별할 게 없이 정찰 타이밍도 똑같고 배럭과 가스 타이밍까지도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죠. 네. 배럭스 이제 완성이 됐고 청철병원은 맵 중앙에서 만날 겁니다. 2인용 맵 단장의 능선 맵은 좀 복잡합니다. 네 일단 뭐 정찰 방향을 서로 좀 어긋나면서 네, 하지만 뭐 정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비슷하다 보니까 일단은 몰래 건물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좀 큽니다. 아 물론이죠.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이지영이 지금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끄는 공군입니다. 자 4세트 박정서의 경기에는 이제 결정이 됐고요. 지든지 이기든 경기를 합니다. 야, 진짜 이 진영수 선수와 한동욱 선수가 경기했을 때 한동욱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속도의 한동욱, 스피드하면 단연 한동욱. 아,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떠올릴 만큼 그 막 벌쳐들아 벌쳐 막 견제 등등의 이 진영 선수가 좀 맥을 못 쳤었는데 예, 그래도 그때의 분위기를 되살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진영수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 팀의 밸런스도 좋아 보이는데 아쉽게도 이 4라운드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아까 초반에 똑같은 빌드에 가스 한 마리 시키면서 앞마당 멀티를 할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마치 반으로 접으면 그냥 겹칠 듯이 데칼코마니가 될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네.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저걸 SCB 한 마리 0짜리 미네랄이 붙어있기 때문에 SCB로 붙여놓으면은 제가 시간을 대충 재보니까 한 1분 한 20초 걸려요. 꽤 오래 걸립니다. 네. 아예 미리 파놓는 거죠. 정말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캐 두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뭐 방심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뭐 벌처로 신상무 선수가 뒤로 돌아가는 경기도 있었고 저적 역시
예, 그래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한 번쯤 둘러봐야 됩니다. 네. 한 세월 걸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뚫려요. 그러면 맵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아예 정찰관 SCB로 미리 붙여놓은 거예요. 미리. 그리고 자기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0짜리 미네랄이 20덩이가 겹쳐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캐는데 1분 몇 초 되는 거 미리 뚫어놓고 저 벌처로 나가서 한동훈 선수는 그냥 순진하게 앞으로만 막을 생각을 할 때 뒤로 돌아 들어가서 SCB 몇 마리만 잡으면 된다라는 계산인 거고요. 네, 특히나 벌처를 만약 이 진영수 선수가 한번 잡아내게 되면요, 예,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상대방의 언덕 위에 벌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예, 눈치를 채야 되고요. 네, 지금은 정면 한번 맞고 나서, 예, 상대방의 뒷마다 언덕 쪽을 노리는 플레이도 괜찮아요. 언덕 쓰죠. 자, 선타가 중요합니다. 네, 에드원 붙였었기 때문에 SCB 벌처 하나 잡아주고, 아, 네, 더 무리하진 않네요. 네, 자신의 3 벌처, 네. 세 번째 벌처이기 때문에요. 아, 이거 진영 선수가 좀 약간 좀 무리하다가 이거 위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한동, 자, 두 번째 벌처까지 왔죠. 전 벌처 죽기 전에 이 벌처 잡고, 마리는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 벌처는 어차피 나오는 벌처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진영 선수가 뭐 무리를 했다기보단 지금 좀 전에는 컨트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SCB 세 마리를 딱 붙였으면 첫 벌처부터 살릴 수 있었거든요. 아주 과감하게 장면을 한번 쳐본 한동욱 선수고요. 네, 그리고 예, 상대보다 예, 3팩토리는 늦지만 2팩토리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진영수 선수가 팩토리가 두 개밖에 없더라도 예, 벌처 보유수 이거 당하면 안 되는 건데요. 네. 와, 벌처 다섯 개 타이밍에 상대방이 언덕 가면 큰 피해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자, 킬 막았습니다. 네, 이걸 못 보고 있나요, 지금? 빨리 부지런히 때려줘야죠. 네, 자, 진영 선수 맡겼고 하나는 돌려보냅니다. 체력이 좀 많이 네. 빠진 벌처예요. 배럭으로 벌처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서 좀 네, 상대방의 언덕 뒤를 네, 여기를 네, 지금 내리면 되죠. 그러면서 피해. 야, 이거는 지금 한동훈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길 막아놓고요. 자, 벌처 제2개 과감하게 갑니다. 여기 네, 수입병 이거... 없어요. 아, 그래도 SCB가 크겠는데요. 네. 미안해. SCB 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전력 쓰고 이쪽은 정면 잡아요. 네. 정면이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네. 있습니다. SCB 향후 한 서너 개는 더 죽겠는데요. 야, 뒤쪽 수비는 이거... 피해 입은 거 없어 한동훈 선수는 솔직히.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지속적인 견제를 한동훈 선수는 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래서 예, 벌처 막힘없이 나와서 예, 3 벌처 살려준 게 다행입니다. 어쨌든 본진 자원만으로도 네, 벌처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네. 안전하게 그냥 앞마당에 이거를 빼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진영 선수가 뭐 좀 전에 그 벌처 때문에 SCB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훨씬 더 누적된 오래 서서히 누적되는 피해가 한동훈 선수가 더 크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한동훈 선수는 배럭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어떡할 겁니까? 네. 한동훈 선수 바로 전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수와 팩토리를 4개째까지 훨씬 더 빨리 늘렸기 때문에 벌처 보유량이 달라요. 지금 정면적 그 4벌처를 그냥 랠리 포인트 찍고 에, 달리게 되면 이거 진영 선수 받기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잘 나와야 돼요. 앞마당 복구할 생각 없어요. 지금 한동훈 선수 여기서 돈 던질 생각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진영 자체는 좋긴 했는데 벌처 네. 숫자가 좀 적거든요. 네. 진영수. 진영수.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마당 포기하고 지금 친 거예요. 한동훈 선수. 큰일 났는데요. 야, 이거 SCB 네. 길이 많아요. 지금 한동 선수는요. 아, 길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일단 수비는 가능하게 됩니다. 네, SCB로 잘 가다듬고 블록해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좋았네요. 네, 진영수 선수. 게다가 7시 지역에 서플까지 막아버리면서 벌처 연기가 무슨 탱크 두 개 드랍 떨어진 것처럼 시즈 모드 된 탱크 떨어진 것처럼 지금 피해주고 있거든요. 그 구석에 파여있는 미네랄만 채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군 다섯 덩이는 좀 자원을 채취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면을 여러 차례 더 큰 데미지를 줬던 한동 선수 아직 가랑비 어쩐지 모르게 계속 데미지가 누적돼 쌓여가고 있는 진영수예요. 네, 큰 데미지 한 방을 줬어도 결정타는 아니고요. 한동 선수가 이 스피드 있게 경기 진행을 잘했어도 타격만 막 주다가 실컷 재미만 보다가 결정적인 승리를 못 가져간 게 대체 몇 경기입니까? 지금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와, 센스. 네, 그 마인 하나는 제거해버리고 네, 배럭을 아예 아래쪽으로 일단은 상대방이 탱크가 나올 타이밍이고 서로 엇갈렸다. 진영수 네, 진영수 집중해야죠. 네, 일단 이걸로 또 일꾼 몇 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네. 네, 일단은 체제 자체를 갖게 하면 이제 벌처에서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네, 탱크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시즈모드 대기 전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좀 밑으로 좀 더 내려야죠. 자, 벌처 하나로 좀 6킬 7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거리 밖에 탱크가 퉁 때렸기 때문에 벌처가 잠깐 이렇게 드래곤이 멍청한 듯하듯이 멈춰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정면 쪽 이쪽은 탱크가 좀 간간히 꼈습니다. 네, 탱크 무시하고 벌처만 먼저 잡아주면서 네, 네, 마인 매설. 아, 그래도 벌처 수가 많기 때문에 큰 대주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자, 마인 매 멋지게 됩니다 지금. 네, 좀 무리했어요 진영 선수.
네, 지금 체제가 또 먼저 탱크를 상대보다 빠르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 선수가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체제상 팩토리를 또 먼저 늘렸다라는 것. 일단은 진영수 선수는 예, 빨리 마인을 좀 많이 매설해 놓고 자신 역시 탱크를 보충하는 시간을 지금 네. 빨리 벌어야 돼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7시에 서프를 아예 만들어버릴 게 아니라 한 99% 만들어가지고 살짝 SCB 빼놓고 있다가 취소해서 다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 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한동욱 선수가 뭐 그 사이사이에 공격을 해줌으로써 진영 선수를 흔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많은 어떤 변수를 만들기는 힘들었었던 거죠. 진영 선수도요. 자, 그리고 다시 탱크 동반해서 나갑니다. 네, 센터 지역 부근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이건 한동 좋은 거기 때문인데 예, 스캔이 없어서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아카데미 거의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컴퓨터 지금 달고 있을 거예요. 오, 사실 지금 벌처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줄 게 없어요. 진짜 백정이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네. 이거 좋은 벌처였습니다. 이거 좀 병력 손해, SCB 잡은 거에 비해서 병력 손해가 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딱 갇혀버려가지고. 네, 지금 탱크가 많다는 이점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마인 때문에 전진도 못하고 진영 선수가 조이게 될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은요. 자, 2, 3m 대승 거듭니다. 네, 여기서 벌처 흘리면 안 돼요. 네. 네, 무조건 손해입니다. 조합상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영수 선수는 벌처 있는 마인 모두 매설하고 팩토리 에드온 두 개째 붙인지 늦었어요. 탱크 추가가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곧 스캔됩니다. 곧 스캔되면 전진합니다. 네. 스파이더 마인드로 버티면서 시즈 모드로 선을 긋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진영 네. 선수는 또 벌처 돌아가는 척해서 시간을 좀 지연시킬 필요 있는데 벌처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은데요 지금. 자, 한동 선수 네. 어디까지 갑니까? 일단 마인 라인은 뚫었습니다. 지뢰 밭은 넘어갔어요. 자, 벌처 동물에서 한번 가봅니까? 중앙까지.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서로가 그 스캔, 마인, 예, 탱크 등등 이렇게 뭐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좀 수비적이네요. 그냥 진영수 선수는 이 한시에 멀티해주면서 상대보다 약간 더 유리한 고지까지만 가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엔 마인도 네. 있고요. 둘다 빼고. 오, 네. 여기 마인 너무 제대로 뺐는데 템프가 너무 붙어 있는데요. 네. 아, 야, 그래도 마인 데미지, 마인 데미지 맞잖아. 마인 데미지 맞으면 마인. 아, 와. 기어이 하나 그 강점득 해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터졌어요. 네. 아주 지영 선수님은 그거 하나 노리고 있다가 너무 피해 컸어요. 네. 자, 이 라인 아무튼. 지킨 쪽은 저 땅은 한도울 거예요. 정말 치열한 게 탱크를 잃은 수가 같아요. 예, 4개 4개씩 잃었는데 저 마인 때문에 이거 이동 찍다가는 네, 탱크 한 개 또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기면 저 탱크가 죽습니다. 탱크가 있어서 저 땅이 한도울 거라는 거예요. 네, 이제 벌처 빼주면서 어떻게든 센터 올라와서 누가 더 센터 지역을 조금 더 상대 진영에 가깝게 잡느냐입니다. 아, 결국은 한 방 맞았고 자, 이제 제거. 야, 마인 한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캔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단장의 능선의 맵의 특성을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지금 한동 선수가 많이 따라가고 있고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끈을 놓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실제 교전은 괜찮은데 저는 교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돈이에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일단 이 탱크 한 개 한 개도 상대적으로 자원이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살려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빠르게 5시의 수비 라인을 네, 아무래도 멀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수비적으로 좀 경기를 임하네요. 진영 선수가 추가 병력이 핵심적인 곳을 다 지금 틀어막고 있어요. 거기 한시 멀티 향후 중장기전 대비까지 차근차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영수. 네, 어떤 맵의 어떤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진영 선수분이 있는 그런 느낌에다가 자원의 여유로 레이스까지. 이렇게 되면 또 탱크 벌처 이 조합 잘 맞춰야 되는데 골리앗을 어쩔 수 없이 추가해야 되는 까다로운 상황의 한동욱 선수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센터 지역의 탱크들이 고립됐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냥 지금은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골리앗 생산하면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센터 지역은 바로 진영 선수의 것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한시 멀티 느긋하게 돌아가고 자원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최근의 분위기 좋은 최근 페이스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는 진영 선수가 좋거든요. 안정감 찾잖아요 금방. 네, 아무래도 또 레이스 이후에 뭐 드랍식 등등등 유리해질 수 있는 게 확실히 진영 선수라서 그래도 아직 균형이 깨지진 않았거든요. 레이스 그냥 줍니까? 네, 손 가는 데가 좀 많았던 모양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뭐 레이스를 정찰용 정도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주요 거점 다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슬슬 예, 드랍십을 생산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은 뭐 에돈 이제 뭐 붙이면서 그렇죠. 드랍십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거점 잡았던 데다가 레이스도 뽑았고 서포트도 당연히 이미 있는 상황이니까 뭐 더 무리하게 전진하다가 손해볼 바에는 딱 여기 지키면서 한동훈 선수가 나오게 만들면서 지킬 거 지키고 드랍십을 후방치고 이게 딱 제일 좋은 그림이죠. 아, 그럼요. 아, 대치전은 지금부터 이제 대치전의 진영도가 좋습니다. 나 드랍십이 곧 준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골리앗 빠지면 계속 레이스로 이렇게 툭툭 건드려주면서 신경 거슬리게 만들고요. 네, 그래도 레이스 거리가 좀 아쉽네요. 탱크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만약 장기전이 이 그림 그대로만 이 양상대로만 가게 되면 진영수 선수가 하나의 가스멀트를 상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네, 오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지키기만 해도 이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진영 선수입니다. 양 선수 모두 스탑부터 돌아가고 있었고요. 드랍십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한동훈 선수도 드랍십으로 이제 드랍십 올 거에 대한 대비를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레이스 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진영 선수가 드랍십 곧 나온다라는 불안감을 한동훈 선수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동훈 선수 세 번째 기지는 아무튼 돌리고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예, 두 번째 멀티타이밍까지는 굉장히 예, 좋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몸에서 네. 좀 빨리 와서 언덕까지 올라와야 되는데요, 지금요. 자, 여섯 시점 뭐 아, 이러는데 못 지나갑니다. 시즌 못하는 타이밍이 일단 이거 마인 한 번 이거 진영 선수가 밟았어요, 제대로. 네. 아, 방금 연구도에서 네. 포인트를 땄습니다, 한동훈. 캔들에서 탱크가 살짝 빠져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오, 드러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드러치 생각 네. 타이밍이 아니었군요. 네, 저 레이스가 좀 지금 적극적으로 정찰을 해가지고 스타포트 네. 이 지역을 예, 이 지역만 주지 않으면 자신은 여기 예, 이 지역에 멀티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수비적인 평소 스타일이 아닌 예 경기에서 지금 상황을 그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스타일대로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일단 자원은 먹고 그 다음에 빈틈 노려야 돼요. 동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아 근데 잠깐 그 멀티하는 커맨드 스타 그 깨서 얻는 이득이 뭐겠어요. 취소하면 그만인데요. 그냥 차라리 이 진영 선수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드랍치고 좀 빨리 좀 빈 곳에 드랍을 해서 더 큰 피해를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한동훈 선수 몸접 화면으로 보고 있다 저희도 파악하지 못했던 드랍치 차익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한동 선수가 지금 그냥 11시에 멀티만 해도 딱히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 어차피 센터 지역도 누구라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로 못 가져간다로 가져갈 때 11시가 가져가게 되면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영수 드랍십 진영수도 꽤 많이 보유했습니다 지금. 과연 진영수는 드랍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네.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드랍십 규모가 이 한동훈 선수가 한방 지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다섯 개 예. 한동훈 다섯 개 게다가 인구수가 같은 상황 그만큼 지금 한동훈 선수 이거 봤으면 네. 북쪽 딱 붙어서 그렇죠. 한시로 한시 끝에 한시로 한시까지 큰일 났는데요. SCP에게 덤비지 못하는 이 미네랄 뒤에 딱 내리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 상대편 드랍십 4기입니다. 아무리 장기상이라고 네. 하더라도요. 먼저 내리면 이기죠. 한동 선수가 네. 이거 진영 선수 병력 빨리 보충해야 됩니다. 자, 내려서 게다가 골리앗 위주라면 더더욱 이기죠. 와 이거 큰일 났는데요. 네, 진영 선수 진영수의 네. 병력들이 다 죽었어요. 드랍십 죽으면 드랍십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정말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드랍 두 개밖에 남았어요.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네. 겁니다 여기. 두 개의 멀티 깨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은 씨르러 갑니다. 추가 명령 씨르러 가요. 야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요 진영 선수. 네 정말 그 상대방의 병력 위치 보고 발빠르게 움직인 예, 한동훈 선수의 센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개성을 한 바퀴 해줘도 이게 어딥니까. 지금 다 개스 먹는 게 그 병력들이거든요. 네 그냥 차근차근 지금 드랍시로 말 생각하지 말고 병력을 양쪽으로 나눠서 탱크 더 전진 못하게 하고 골리앗을 잡아내는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병력이 너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한동훈 선수는 멀티 추가됐고 그리고 후속 드랍시 곧 올 겁니다. 실었을 거예요 지금요. 아 이거 진영수 선수 이거 한동훈 선수만 만나면 그렇죠. 지금 상대전적 2대0 예, 이번 경기 너무너무 네. 지금 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는 동안에 한동훈 선수는 2차 폭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드랍십 3기 정도면 중간에 요격이 됐는지 아무튼 핵심적인 곳 막힌 데를 뚫을 수도 있고 상대편이 가장 아까운 곳에 병력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병력을 한 번 더 한시 지역에 합류를 시키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에요. 아직까지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두 개 상대의 가스를 무려 두 개나 빼앗으면서 지금 멀티 커맨드 4개 있는데 자원 가스 채취율은
예, 초반에 5분 전과 예, 5분 때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럼요. 가스하고 미네랄이 버무려지지 않으면 탱크 안 나와요. 미네랄 많은 소용 없습니다. 네, 이미 분명 차이 많이 나고 있어요. 아, 이거 팩토리죠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팩토리 장악당하게 되면 와, 한번 선수 오늘 진짜 역시 진짜? 그 빠른 스피드로 진영 선수를 진영 선수의 혼을 빼놓고 있네요. 진영수만 만나면 진짜 신납니다. 네. 스피드가 더 달아요. 거의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네. 나겠는데요, 진영 선수. 이 상황에서 질 이유가 있나요? 아, 이럴 때 뭔가 변수. 물론 맵 장악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라는 것.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좀 아픈데요. 네. 아직은 팩토리 근처에서 교전만 펼쳐지고 다 민 건 아닙니다. 장악된 건 아니에요, 진영수요. 이 병력들이 모두 다 좀 전 지역을 다 잡다 보니까 분산 배치가 좀 지나치게 돼 있는 거죠. 일단 그래도 버텨내기만 한다라면은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드러짐 네. 7개 이거는 핵폭탄 2개 떨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 수비해라. 나는 느긋하게 지름길로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한동 선수는 느긋하게 여기서 약점만 스캔해가지고 확인하고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이건 너무 쉬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동 선수는요. 팩토리 죽어 보초 쓰고 있습니다. 네. 팩토리 날아가고 있는데 탱크들의 보초 쓰고 네. 있어요. 대놓고 내립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유리하면은 대놓고 내립니까 이거. 빨리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군요. 골리앗이 제법 있어서 네. 드랍십을 한번 끊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게다가 레이스 관리도 허술했고요. 레이스가 있었으면은 레이스를 다 살렸으면 좀 네 마리 레이스가 드랍십 하나 정도는 줄여줬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팩토리는 전혀 생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오면 다 죽어요. 네 그런데 생산 안 하면 지는 거고. 야 이게 참 이게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들면 이거 진짜 드랍시 그 한방 때문에 분위기 자체 단 드랍시 한 개 많은 걸로 왜 상황을 이렇게나 유리하게 네. 만드네요 한동훈 선수. 아, 그리고 위치 선정 이해수였다. 그게 이렇게 큰 격차를 만들어냈어요. 네, 오늘 이거... 박정덕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4경기에 3대0으로 5영정도 이겨가지고요. 네, 그런 정말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급하게 센터에 있는 병력 빼게 되면 이제는 센터마저 유유히 걸어다니면서 또 여기 정리하면 1시에 드랍 가도 되고요. 네. 아 진짜 진영 선수 예 지금 손볼 곳이 너무 많아요. 병력은 급하게 뺐는데 진영수가 그냥 네. 늦었어요. 급하게 뺀 병력이 늦는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은 그냥 버텨봐라 이거예요. 버텨봐라. 자원이라도 견제를 해서 좀 끊어놨으면 한도호 선수가 저 드랍십에 태우는 병력이 조금씩 줄어들던지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계속 여유만만 느긋하게 갑니다. 네, 탱크 잔뜩 오면 여기 안 내리면 돼요. 네, 여기 내릴 필요가 없고요. 일로 간다면 1시 다시 뒤로. 굳이 여기 내리면 죽어가나요? 네, 다시 세워야죠. 네. 네, 그냥 1시 뒤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그럼요. 뭐야, 수비가 많잖아. 다시 태우면 돼요. 다시 타. 아니면 여기 그냥 내려서 서플이 아주 그냥 네,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 잔뜩 있네요. 예, 정말 무슨 보물상자도 아니고 이 드랍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이렇게 해주면서 또 다우시 멀티도 아예 한동훈 선수가 가져가버리고 뭐 자원적으로 완전 압도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예, 게다가 업그레이드까지 꾸준히 해주면서 예, 드랍시 때문에 병력이 계속해서 본진 안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진영수 선수가 센터에 터렛만 지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탱크가 딱히 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 드랍시가 네. 타야 뭔가 하죠. 지금은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골리앗이 좀 백업을 해주던지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하나 견제할 때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진영 선수는요. 자 한동 선수 이제 피니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버티면 그냥 배틀로 끝내버리겠다라는 한동 선수의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여기서 네, 배틀을 가지 않아도 경기를 끝낼 수가 있지만 최근에 그 잦은 패배 때문에 승기를 확실하게 만드는데 지금 주력을 하겠다는 네. 거죠. 자 마이닌데 병력 이거 별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네. 중요한 거 안 밀려요. 드랍십을 좀 줄여줘야 돼요. 드랍십을 네. 와 마인 폭탄 유발해서 네. 이게 한도옥에 그냥 막 질러댑니다. 통할 때 이거 통할 때가 제일 시원해요 보면요. 네 반대로 정말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 들어가죠. 이 센터 그렇죠. 멀티를 가져가면서 두 개의 가스 한 번에 가져가야 역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저 센터는 누가 걷던 센터에 센터를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심정의 데미지가 이거 지쳐야 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에 메시지에 적었냐? 오죽 여유가 있으면 지금 배틀크루저 뽑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배틀까지 보게 되면 이거 충격이 정말 예, 보통이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배틀 양산하면서도 지상군이 밀리잖아요. 예, 그만큼 자원에서도 한동훈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네. 특히 5시에 4병력 갖다 놨기 때문에 한동훈은 역전 당할 진짜 마치 밭을 보는 것처럼 주요한 내는 전부 자기 걸 가져갔어요. 네. 지금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상대편 못 먹게. 근데 여유 만만한 것이 뭐 계속된 드랍으로 팩토리를 아까 몇 개 깼나요? 그 팩토리 깬 것 때문에라도 지금 진영 선수는 자원이 많아도 나올 병력이 없다라는 네. 겁니다.
아 양쪽으로 샌드위치 아 중앙에 네. 있는 햄버거 패티가 양쪽에 있는 빵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네. 네, 아 진짜 이게 샌드위치 된 건지 네. 아 진짜 자멸을 한 건지 네 정말 열심히 버텨줍니다만 이거 또 네 미네랄 멀티 1군까지 많이 잡혔고 꾸준한 소수 견제로 그 자원의 타격을 주면서 한동욱 선수의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냈는데 네. 그 운영을 아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자원적인 큰 피해를 줘야 됩니다. 네 12시 쪽으로도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고요. 11시 지키다 명령이 또 여기 네. 이걸 깨버리는 아 이거 진짜 힘든 거죠. 한동욱은 쉽게 가고 진영수는 어렵게 합니다. 그 첫 한방의 드랍이 그냥 한동욱 선수가 막 두세대로 드랍스 두세대로 조금 데미지를 준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제대로 한방 노는 게 정말 컸습니다. 그럼요. 이제 거의 다 말렸습니다. 네. 그리고 진영 선수는 레이스 관리를 해서 드랍십이 함부로 못 다니게 최대한 견제해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고작 탱크 좀 잡겠다고 허무하게 골리앗의 레이스를 잃는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드랍십을 계속 뽑지 않았어요. 세 마리에서 딱 멈췄던 게 세 대에서 멈췄던 게 드랍십 그 규모의 전투에서도 패배를 한 것이고요. 진영 선수가요. 이야 이거 진짜 배틀 크루저까지 나와버렸고요. 네, 지상군도 이기지 못하고 자원난에 허덕이면서 네, 이거 좀 심기한 일이죠. 가스가 가까운 쪽에서 채취하지 않고 먼저 멀리서 네. 이 무슨 대인배적인 마인드인가요. 네, 일단은 워낙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이끌 정도 놀아도 됩니다. 네. 배틀 크루저 마지막 전에 이렇게 드랍팀으로 네, 공격할 수 있는 여유까지 네. 이게 뭐 아직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인구수 관리 차원에서라도 탱크 줄여야 돼요. 배틀 크루저 덮어보려면 네, 그리고 배틀 나오는 순간에 지지 바로 나올 겁니다. 흐름이 그래요. 아 이게 참 그 상대방의 와. 드랍을 그 단 한 번 때문에 또 그 작은 차이를 큰 차이를 벌리는 한동욱 선수.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승리가 눈앞까지 와 있네요 정말. 네, 뻔하게 경기 안 합니다 한동욱. 그리고 여기서 배틀 GG. 야 오늘 공군 드디어 야 오늘 드디어 연패 끊고 또 3대0까지 되고 한번 야 욕심 나겠는데요. 네, 라운드당 1승.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초반에 1승 하게 되면 라운드 2승 3승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에스펙트 올팀은 자신들이 그런 역할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경기력이 상당히 좋네요. 이희준 한동 선수 모두 오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아 진영도 한동만 만나면 계속 뛰고 있어. 3대0으로 벌어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 오영준 선수까지 터져주면은 STX 소울 이 4승을 1승 쫓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날에 마이너스 3점 되고 1패 늘고 최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이메이드에게 정말 아쉽게 패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요. 아 보기에 공군에게 3대1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늘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STX는.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위기 상황이 봉착 예상하지 못한 전개거든요 이게. 네, 여기서 김민아 선수가 이겨주면서 김구현 선수 바로 최근 그 프로리그에서 분위기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STX 올입니다. 네, 박정성 오늘 백승 안 찍어도 3대0으로 팀만 이길 수 있다면 아마 본인이 회식이 낼 정도로 짚을 거예요. 네, 진짜 뭐 오현 선수 이외에 박정성 선수가 또 마무리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공군도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군대는 참 이렇게 선임병이 솔선 수업을 하면 이게 부대가 잘 돌아가요. 네. 저녁 얼마나 풍요롭지 않은 병장이나 아니면 무슨 그 소대장들이 일어나면 정말 이거 뭔가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이주영의 기분 좋은 시작 이게 이런 시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요. 맞습니다. 첫승 승리가 한동욱 선수에게 힘을 줬고 상대 전적에도 앞서고 있고 태태전이라면 한동욱 선수가 그 어떤 선수를 만나도 뭐 그냥 허무하게 지는 경기는 없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정말 에이스 이제 드랍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서 안정적으로 11시 멀티 가져가면서 이미 상대보다 드랍팀이 네, 많았었기 때문에 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센터를 조금 더 상대 쪽이 잡았다 하더라도 네, 드랍팀이 많기 때문에 빈틈을 찾아낼 수 있는 자신도 있었고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11시를 가져가는 것 정도로 그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천천히 가자 느린 호흡이 좋았어요. 네, 또 이 단장의 능선에 능선 하나하나를 장악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결국 핵심을 진영 선수가 놓친 겁니다. 병력 싸움에서 계속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누가 센터 싸움합니까? 센터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드랍십 위주의 플레이를 할 테고 이때 터렛을 한쪽은 잔뜩 도배를 해서 터렛 제거하기 전에 함부로 못 오게 만들고 다른 쪽은 병력이 지키는 효율적인 네. 병력 관리했어야 되는데 너무 병력이 따로 놀았습니다 진영 선수. 네, 초반에 일꾼이 많이 잡힌 것 때문에 그 미네랄이 좀 부족했죠 상대적으로. 가스는 좀 많은데 예, 미네랄이 없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지금은 미리 보고 먼저 내려 있으면은 드랍시 한 개 분량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자신의 미네랄을 뚫어놓지 않은 상황에서 벌채 이쪽에 어택 찍은 거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네. 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병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오히려 더 좀 많이 남습니다. 아, 진짜 초반에 벌처 전면전. 아, 이게 결국 마지막까지 영향을 줬네, 그러면. 네. 또. 그 벌처에서 사실, 약간 더 먼저 데미지를 줬던 게 그게 좀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지영 선수도 다시 그걸 만회할 만큼의 데미지를 줬는데, 그리고 또 지금 상황도 이 드랍만 맞지 않았어도 유리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대부분의 팬들이 예상하지 못하셨던 공군의 2대0 리드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하악성렬 감독 오늘 그 지긋지긋한 패배 그리고 3대0의 멋진 승리를 거의 손에 쥐었습니다. 3세트 이제 사실 또 우용정의 역할에 따라서 3대0 승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루에 단 하루에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공군에 있어 3세트 우용정의 3대0 승리가 가능할 것인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